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관해서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그리고 온 국민들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 1년이 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생들을 하십니까? 그러나 이런 고생하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현재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미래를 또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는 단지 질병을 넘어서서 이게 사회 전방위적으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정치 할 것 없이 모든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우리가 또 깨달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자연환경의 변화에서 오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 문명을 뒤돌아보고 우리 사회를 뒤돌아봐서 앞으로 나아갈 이런 세상을 준비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서 핸드폰 없이는 우리는 그런 세상으로 핸드폰 없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핸드폰 생각 안 하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어떤 세상에 충격이 왔을 때 다음 세상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거기에 그 상황을 예전의 정상적인 상태가 지금의 정상적인 상태와는 다른 것입니다. 아마 팬데믹을 겪고 나면 우리는 어쩌면 새로운 기준, 새로운 노멀 상태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때를 생각해보고 그때가 어떤 세상이어야 하는지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경제구조는 어때야 될런지 그 경제구조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런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봅니다.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를 부활시키고 공동체를 부활시켜서 서로 따뜻한 우애를 나누는 그런 시장경제로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마 조금 길 수도 있고 좀 재미없는 그런 강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다소 심각한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로 얘기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재미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결론은 사람이 우선입니다. 코로나19를 보면 이게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빨갛게 다 변했습니다. 빨갛게 안 변한 데는 어떤 데냐? 사람이 안 사는 데입니다. 물론 이제 뭐 캐나다 안 사냐라고 얘기했지만 캐나다 많은 땅이 빈 땅이잖아요. 러시아도 많은 땅이 빈 땅이라서 빈 땅들 빼고 나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6,500만 명이 제가 4일날 조사를 했거든요. 4일날 6,500만 명이 확진자가 됐고 150만 명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돌아다니는 게 그동안의 전통적인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못 돌아다니는 게 동시에 각 부분부분이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유례를 겪을 수 없었던 폐인 독감은 말하자면 이렇게 네트워크가 좀 덜 됐을 때의 얘기입니다. 네트워크가 꽉 짜여져 있는 사회에서 갑자기 네트워크 끝! 땡! 이래버리니까 그 충격은 훨씬 더 큰 이런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수요 공급, 실물과 금융, 그 다음에 국내와 해외 이렇게 가리지 않고 모든 부분에서 다 위기가 한꺼번에 찾아왔다는 거라 우리 정부 대응으로 봐서는 예산이 한 1조 3천억 정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요. 요게 4천만 명 선이라고 합니다. 4천만 명이면 한 80%가 넘는 거거든요. 근데 인구의 60%가 백신을 맞아서 그 몸에 저항력이 생겨 있으면 면역력이 생겨 있으면 유행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뭐 100%가 아니라도 전염을 스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하실 거로 기대하고요. 코로나 백신이 오기 전에 작년 연말까지의 경제를 생각하면 한국 경제는 물가도 낮아서 저물가,
그 다음에 고용도 좀 잘 안 돼서 저고용.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게 뭐였죠? 물가도 잘 안 올라요. 물가 안 오는 게 왜 심각하냐고요? 물가가 안 오르면요. 사람들이 맥이 없어져요. 아, 내 거 좀 값도 올라가고 그래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맥이 빠진 경제니까 말하자면 저성장. 이게 한국 경제의 지난 25년, 30년의 실적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산으로 얘기하면 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산에서부터. 예. 경제는 항상 내리막길이 있고 오르막길이 있는데요. 장기 파동에서 우리가 쭉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코로나가 덜컥 걸린 겁니다.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전체를 계산해놓은 거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동그라미 보면 여기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 GDP 실물에 대해서 금융시장이 잔뜩 올랐었던 상황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경제가 발전했다고는 치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물 대비 금융 총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계 총액이. 이 부분과 관련된 그 2015년이면 이미 전에 2008년도를 돌파를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지금 현재가 여기인데요. 여기인데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각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거든요. 저 돈, 예, 근데 실물이 뒷받침해져서 돈이 넘어가서 저것들이 어떤 결과를 초대할지 세계 경제학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12월 달 우리 금융시장 굉장히 좋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좋았던 만큼 걱정이 한편에서 있는 경제학자로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금융위기의 가능성, 불확실성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이전 기간에 언택트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코로나에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 그 다음에 비대면 구매, 여러분 다 하실 겁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하시고 심지어 외국에 구매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다음에 교통서비스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학습도 그렇고 근무도 그렇고 이랬습니다. 병원은 지금은 가잖아요. 그러나 병원도 오래잖아 언택트가 될 가능성 많습니다. 병원이 뚫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되는 경향이 강화될 거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점점 일자리는 줄어들거나 불안정해지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그 플랫폼에 얹어서 급속히 부를 증가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케인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케인즈는 인사이트풀한 경제학자입니다. 아주 통찰력 있는 경제학자인데 어떤 특별한 상황이었을 때 진짜 어려운 것은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낡은 생각을 벗어던지는 것, 과거의 인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걸 했던 겁니다. 이 생각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 프랭클린 루즈벨트잖아요. 그냥 시장은 냅두고 국가는 국가대로 조그만 걸 하면 된다가 아니라, 국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위험하고 불안하고 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경제에도 개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날 미국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12월 2일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가 한국은 679명이더라고요. 반면에 일본은 1189명, 우리 두 배쯤 가까이 돼요. 일자 한 8배 정도 되고요. 미국은 4만 명이더라고요. 60배 돼요. 한국은 지난번에 여러분들 여러 곳에서 봤지만 코로나 인덱스, 코로나 대응 지수가 우리는 0.91에서 세계 1위고요. 2등부터 시작해서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런 부분에서 1등인데 왜 그랬을까? 마이클 샌더리라고 몇 년 전에 정의론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세를 떠친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요. 그분 생각은 시민들 간의 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미 공동체에서 민주적 의식이 굉장히 성숙하는 건 아닌가, 이게 우리가 대응을 잘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서 바이올로지컬 팬데믹이지만 또 한편에서 우리한테는 이제 어느 길로 갈 것이냐, 새로운 우리에게서 뉴노멀은 어디가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추스려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한테 닥친 경제적 가치로서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정성을 꼽습니다. 개인의 능력보다는 집안에 따라서 학벌에 따라서 성공을 좌우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개인의 능력조차 부모의 능력, 부모의 경제적인 상태가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컨대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그 다음에 부자는 계속 부나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조차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맨 아래에 있는 이 라인이 일용직 근로, 임시 근로자고요. 그 바로 위에 있는 게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취업자가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쪽으로 쭉 코로나 이후에 계속 그 임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는 줄어들고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상용 근로자들은 줄어드는 속도가 좀 완만하지만 그래서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코로나19가서 모두가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은 기존에 가난하고 힘들고 이랬던 사람이 더 힘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은 참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보아도 공정한 경제가 강한 경제다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여기에는 지니계수의 숫자가 써 있습니다. 지니계수가 이렇게 높아질수록 불공정한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 오른쪽에서는 1인당 GDP 성장률을 오른쪽에 놓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점을 따다다다다닥 찍고 나서 봤더니 전체 안 그런 일에 돌출된 부분들도 있기는 해요. 지니 계수가 매우 불평등하고 성장도 잘 되는 데가 가끔 있기는 하지만 전체 추세를 놓고 보면 요 영향을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불평등할수록 경제 성장률도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제, 평등한 경제 가능하면 완전히 평등할 수는 없지만 그러려고 노력하는 경제, 이런 경제가 강한 경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UN이 만들어 놓은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7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연과 인간과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깊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공정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우리는 우리 개인이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자연 속에서 지금보다 나은 적어도 지금보다 못하지 않은 그런 지속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국은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남과 북이 평화와 공존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서 우리는 어쩌면 18개의 지속가능 목표를 갖고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역화폐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유통을 경로를 통제하자는 소리입니다. 내가 어떤 군에 살면 그 군으로 내가 어떤 시에 살면 그 시에서 혹은 군끼리 몇 개 뭉쳐서 혹은 시끼리 몇 개 뭉쳐서 그 지역 내에서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화폐량을 증가시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경기도가 그리고 1차 정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퍽 넣었더니 이게 15주 정도 갑자기 쭉 말하자면 그 소상공인, 전통상가 이런 데에서 매출액을 올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매우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요. 또 한편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린 뉴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까 17개 목표가 있는데요. 17개 목표 중에서 잘 되는 거는 파란색. 그 다음에 조금 그나마 나은 거는 오른쪽으로 가는 우상향 화살표, 그 다음에 그냥 지지부진한 건 옆으로 가는 화살표, 결국은 지금 현재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엄청 잘 될 것 같은 외국 사람들이 보는 그 평가가 이렇습니다. 반면에 이 7번 청정에너지 실현, 그 다음에 13번째 있는 기후변화 대응, 14번째 있는 해양자원의 보존,
그다음에 15번째 더 황당한 거예요. 육상 생태계 보호 이런 것들은 지금도 안 좋지만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고 육상 생태계 보호는 정말로 육상 난개발로 인해서 엉망이 되고 있다라고 국제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단지 기후를 떠나서 우리가 우리 사회 공동체를 생태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잘 갖고 나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에서 현재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들입니다. 그린 뉴딜 에너지 전환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총체적으로 생태지향적으로 만들기 위한 내용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기본 뉴딜이라는 건 뭐냐? 그거는 기본권을 강화하는 뉴딜을 의미합니다. 기본권. 우리 사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극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고용이 악화될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보아서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으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의 기본을, 실질적 자유를 최소한을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기본 서비스라는 그런 뭐냐? 이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 지금도 굉장히 많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 지금도 굉장히 많이 보장됩니다. 지금도. 그 다음에 에너지, 뭐 식료품들, 의료도 지금 꽤 많이 보장됩니다. 아무리 없어도 의료, 기초생활 보장에서 의료 보장이 됩니다. 여기에 나아가 주택이라든가 교통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융권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도를 보장해 주자고 하는 운동이면서 그런 개념입니다. 기본 서비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 아까 얘기했던 17개가 아니라 우리에게 SDG는 18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남북관계입니다. 이 영역 속에서 본다면 이 영역이 우리가 평양을 중심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열심히 개발을 해왔는데요. 이 가운데 여기 뭐가 흐르죠? 한강이 흐르잖아요. 한강하고는 정전협정상 자유통행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기연구원에서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면 그 여러 가지 축을 가지고 그 평양과 서울을 잇는 다양한 축을 개발을 해주면 이게 한반도에 있어서의 말하자면 지속 가능성과 성장 엔진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남북 평화뿐만이 아니라 남북 평화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말해주는 한반도 메가리전 이 개념을 만들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민주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K-방역의 원인을 어떤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코로나에 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거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적 근거로 찾아보면 우리가 마스크도 훨씬 잘 쓰고요. 내 스스로 엘리베이터 할 때 어쩌다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면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코로 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민주적인 질서에 대해서 이웃을 배려하는 질서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는 강하다라고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가시키자라고 하는 운동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민주주의도 그냥 민주주의, 그냥 투표하는 민주주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가 촛불을 통해서 4.19 혁명을 통해서 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서 6월 항쟁을 통해서 부마 항쟁을 통해서 실질적 국민의 시민의 힘을 강화하고 강화할수록 우리는 연대하고 그 다음에 협력하는 이런 체제로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긴 시간 여러분들하고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밤을 새서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 제약이 있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우리 앞날에 어떤 상황이 될까를 생각해보고 저는 지속가능성과 공정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강화시켜 나가야 되고 이웃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말하자면 현실 자체를 보려고 해야 된다. 너무 이념이라든가 진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런 상황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